굿모닝 여러분, 안녕히 주무세요. 아침은 호화입니다.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? 자, 오늘은 수요일이고요. 이제 이번 한 주도 이제 중간이 딱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딱 수요일입니다. 그죠? 자, 새로운 아침 밝았으니까 홍화는 아침 먹어야 되겠죠? 자, 오늘 먹을 메뉴는요, 바로 캔 파인애플 그리고 캔 복숭아 이렇게 두 캔을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게요, 이번 주에 지금 월요일날, 화요일날 해갖고, 이제 그저께 어저께 해갖고, 그저께는 제가 그거 먹었잖아요. 마라, 순살 치킨하고, 그 다음에 저기 닭똥집 튀김. 그걸 먹고, 어저께는 제가 치즈만 먹었잖아요. 그래갖고 오늘도 원래는 다른 거를 먹으려고 계획 중이었는데, 갑자기 뭔가 좀 상큼하고, 그런 걸 먹고 싶더라고요. 이제 과일 같은 거. 그래갖고 생각한 게, 또 과일을 먹자니 막 씻고 깎고 막 이러기가 귀찮아갖고, 생각하는 도중에, 아, 이거 먹자. 캔으로 돼 있는 거. 그래서 이걸 급하게 사왔습니다.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아침에 먹을 건데요. 좋은 선택이었으면 좋겠네요. 솔직히 지금 좀 춥거든요, 방이. 근데 이걸 제가 시원하게 먹겠다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를 꺼내온 상태라 지금 엄청 차가워요. 일단은 이 캔에 들어있는 복숭아를 먼저 먹어볼 거예요. 국물 한번 먼저 맛볼까요? 이 보이시나요? 이렇게 국물 좀 더 먹어야 좀 더 기울이기 편하겠죠? 추워. 자, 보이시나요? 복숭아 이렇게. 이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. 짠. 와, 한번 먹어볼게요. 아주 부드러우면서 뭐랄까 달콤한데 약간 좀 시큼한 맛도 있어요. 새콤하다 그래야 되나? 맛있네요. 맛있네요. 어디 거지 이게?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다 먹었네. 다 먹었어요. 복숭아 끝. 이번에는 파인애플, 델몬트에서 나온 파인애플. 아, 이것도 오랜만에. 아휴, 좀 깔끔하게 뜯는 방법이 없나? 아이씨. 어우, 좋아요. 근데 추워요. 제가 국물을 마시는 이유가 기울여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보이시나? 파인애플 이렇게 들어있어요. 자,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죠? 너무 추워. 자, 이제 파인애플 먹어볼게요. 파인애플. 자, 파인애플 먹어볼게요. 맛이 있어. 아니, 파인애플을 먹으니까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네요. 아우, 추워. 아우, 추워.
아우, 너무 좋아. 우리 색깔이 약간 그런 것 같잖아. 국방색인 게 모포 같지 않습니까? 아, 추워. 이걸로 덮어야겠어. 아이, 추워. 아우, 추워. 잘 먹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홍아는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. 깨끗. 너무 맛있었어. 근데 너무 추워요. 아, 제가 원래는 계획했던 메뉴가 있었지만 갑자기 어저께 이런 약간 상큼한 약간 과일 이런 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버리는 바람에 어저께 밤늦게 나가갖고 이 편의점에서 사온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시원하게 먹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제가 멍청했네요. 아, 제가 실수했어요. 제가 가뜩이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춥다 특히 아침에 이거 찍을 때 날씨가 추워갖고 막 춥다 막 이랬었는데 아 이걸 이 차가운 거를 먹다니 중간에 제가 담요를 덮을 정도로 지금 몸이 지금 바들바들바들 떨려요 지금 약간 좀 미련하지 않았나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시원하셨다면 또 든든하셨다면 또 여러분들도 과일이 땡기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홍아는 마른 거 바라지 않죠? 팍!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그러면 홍아는 이만 물러가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만에 감기 걸린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여러분들 안녕.